책은 사람을 만들고요.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. 자, 제가 어느 그 큰 서점 그 건물 밖에 걸려 있는 그 문구를 지금 읽어드리는 건데, 저도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아, 공감이 갔어요. 그 저 또한 직업상 그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, 책을 읽다 보면요, 그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반성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책으로부터 또 다른 그 반성이 된 비워진 자리를 또 채우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활력소를 느끼게 됩니다. 자, 우리 기업에서 그 지식 경영 차원에서 독서들을 많이 하세요. 어느 회사에 가면 필독서 제도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정해진 어떤 책들을 의무적으로 읽기도 하고요.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자유롭게 이런 책들을 비치해서 직원들이 읽게끔 하는데, 그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가 쉽지가 않아요 했더니, 어떤 사람이 책을 빌려가고 그리고 잘 반납을 했는지, 그리고 또요,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, 또는 의무적으로 뭐 연에 몇 권 읽어라, 뭐 직책별로 이런 제도가 있는 회사도 있던데, 그러면 그 읽었던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등등, 소위 규제죠, 체크 그리고 확인,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책에 대해서, 안 그래도 책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, 그러니까 더더욱 독서 자체가, 회사에서의 독서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,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그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? 그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요, 제 생각에 한 팁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, 책을 조금 쉬운 걸로 바꿔보십시오. 어느 회사에 가니까 그냥 그 고전들로 가득해요. 아, 읽으면 좋죠. 그렇지만 업무에 바쁜 직원들, 또는 평소에 독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직원들이 갑자기 이 고전을 읽는다는 거는, 그거는 너무 기대가 큰 거겠죠. 만화들이 있더군요. 요즘 서점에 가니까 좋은 책들을, 그 내용들을요, 조금 압축해서 만화로, 그 그림으로 표현한 책들이 있더군요. 이런 책들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. 서서히 그 책에 대해서 가깝게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보십시오. 책은 사람을 만들고요, 사람은 우리 회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. 회사가 즐거워질 때까지 김준성입니다.